저희 CJB는 지역 상생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던 CJ 프레시웨이의 갑질 논란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본 유통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구의 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는 CJ 프레시웨이와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J 프레시웨이가 20%였던 지분을 51%까지 늘려 경영권을 가지는 즉시 임원이었던 지역업체 주주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합작회사의 재무와 구매 등을 CJ 프레시웨이의 파견 직원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CJ 프레시웨이와 지역 주주들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비슷한 사건이 청주에서 일어난 겁니다. 북일푸드는 연간 190여억 원의 매출 올리는 식자재 유통업체였지만 현재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30여 명이었던 직원들은 모두 실직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이 계약서상의 그런 조항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계약의 불공정한 문제들은 조금 그 법적으로 표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